너의 호흡과 맥박과 같습니다. 맥박이 뛰지 아니하면은 심장이 멈춰서 생명이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람이 호흡을 5분 이상만 안 해도 뇌세포가 죽는, 그래서 다시는 생명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위경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떤 것은 응답이 되지만은 또한 어떤 것은 전혀 예기치 않게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같은데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을 해 주시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만 기도를 중단해 버리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직장을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주차를 하는데, 항상 저희 그 아파트 앞에 이 주차장이 항상 모자라요. 그래서 항상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주차 자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진입을 하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예,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 살아계신구나.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또 정말 안타까운 그런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잘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참 답답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들이 암에 그만 걸렸는데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이 암에서 고쳐주시도록 다 기도를 하는데 그냥 좋아지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경우도 봤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복권을 사서 하나님, 이게 좀 돈벼락 좀 맞게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번에 하는 잭팟을 터뜨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11조 정확하게 드리고 감사헌금도 제가 빠지지 않게, 섭섭하지 않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예. 사실 그러한 기도는 정욕적으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소원대로 하는 기도이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이것은 응답이 되고 왜 이것은 응답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기도 수첩을 한번 잘 적어서 한번 이렇게 기도 응답된 것은 참 동그라미 치고 언제 어떻게 응답이 됐다, 이걸 기록해 주십시오. 그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은 또 가만히 두어서 응답이 아직 안 된 걸 기다려 보면 나중에 보면은 응답이 안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한 것인가, 뒤에서야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되게 안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그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러한 경우를 대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응답돼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응답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가 있어요. 조금 기다려라. 그래서 그때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참 놀랍게 너무 쉽게 너무 자연스럽게 다
응답이 되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아닐 때,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응답하지 않고 기다리거나 아니면 이것은 내 뜻이 아니다. No.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응답하는 경우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세 번째로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원하는 선호에 따른 어떤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상을 만들어 기도하는 이 그러한 잘못된 기도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기도인가? 이것을 늘 살펴봐야 돼. 어떤 기도는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순종의 문제일 때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인데 이 순종을 뒤에다가 제쳐놓고 그저 때를 쓰듯이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니라. 사실 그들은 자신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원하는 것을 자기 소욕에 따라서 자기 원하는 것에 따라서 정욕대로 구하는 자기의 신을 만들었다 이거.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우상 숭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중요한 것이지만 기도를 잘못하게 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해악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그 주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 정말 응답받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 하나님이 어떨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이제 내일이면은 오순절날 모든 사람 앞에 다 이제 세워놓고 그냥 사형을 시키려고 참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감옥 속에 있는 그 시기에 이미 야고보 주 안에서 야고보 사도는 첫 번째 순교를 했습니다. 헤롯 왕이 이스라엘 왕 헤롯 왕이 로마의 식민지의 그 총독이죠. 왕이죠. 유대인들이 아주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정치적으로 유대인들 마음을 사고 자기의 지지를 얻게 하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야고보를 참수했어요. 야고보 형제가 첫 번째 첫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 사도 중에서. 그래서 이제는 그 중에 수장이 되는 베드로 그 사도를 이제는 없애기 위해서 먼저 옥에 가둔 그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전심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 사도를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열정적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였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첫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아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하고 내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된다면은 우리가 전심으로 전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절히 기도한다는 그 간절함이라는 것은 헬라어의 액테노스라는 그러한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액테노스는 영어로 번역하면 fervent란 그러한 단어인데 골똘하게 열심히 꾸준히 기도한다.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꾸준하게 열정적으로 전심으로 집중하여 기도하는 이러한 태도를 통하여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포문을 95개 조항의 그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교회 문에 붙여놓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포문을 열었다 이거예요. 그 당시 마르틴 루터는 평범한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절대 권력인 교황을 맞서서 싸울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루터는 사람들이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능력은, 그 힘은 나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 그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했다 이거. 제가 이 비텐베르크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마틴 루터, 그분은 어떻게 참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했을까? 예, 그분의 서재 앞에 갔더니 그 서재 앞에 큰 글씨로 예, Ich bin ein Bettler for Herr Gott 이렇게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 주여 나는 당신 앞에 거지와 같습니다. 거지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거지가 간절히 먹을 것을 구하고 나는 정말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했습니다. 저녁에 1시간 이상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벽 기도 2시간 동안의 기도가 없는 날은 마귀에게 지는 날이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마귀는 나를 승리했을 것이다.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일을 하면서 마틴 루터가 참으로 라틴 말로만 된 그러한 그 성경이 딱 한 권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얼마나 큰 작업이에요. 그런데 그는 매일 3시간 이상을 기도했고 그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하는 일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더욱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껏 성경을 마음껏 해석하고 성경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성경 66권이 내 신앙 고백이라는 그러한 신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첫 걸음이
바로 마틴 루터의 그런 종교 개혁을 통하여 일어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러한 역사는 기도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초대 교인들이 이제 베드로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당시 베드로는 토굴 감옥 속에서 참으로 양 옆에 군인들이 두 사람이 딱 같이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양손에 딱 매여서 양 옆에 군사들이 있어. 그리고 바로 문 앞에는 또 두 명의 군사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천사가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잠 못 자 졸고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갖다가 쫙 허리를 흔들리면서 깨우는 것이, 베드로야 일어나라. 깜짝 눈을 떠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를 막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너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는데 옆에 있는 그 간수 두 명 그냥 콜콜 자고 있는 거야. 전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딱 일어나니까 감옥 문이 또 철커덩하고 그 문이 착 열려지는 거예요. 그 문 앞에 지키고 있던 두 명의 간수도 죽은 듯이 또 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빨리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감옥을 빠져나가 동네 어귀에 딱 다다르자 갑자기 그 사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사라지고 이제는 베드로가 어디를 가야 될까 생각하니 마침 마리아의 집에 제자들이 모였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그곳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렸더니 그 여자 종 아이 나오더니 베드로를 보고 너무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도 열어주지 아니하고 다시 들어가서 지금 베드로 사도님이 지금 문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사람들이 미치하는 거예요. 미치. 어떻게 기도에 그렇게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을까? 기도는 해놓고 실제로 풀려나오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보니까 정말 베드로라 이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절대절명의 그 기도, 그 기도를 하는 그 이유는 성령의 감동이 첫 번째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베드로를 존경하는 성도들의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가 기도하게끔,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끔 되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믿는 것 때문에 이 핍박이 일어나서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기도하시지 않겠어요? 간절한 기도하지 않,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만약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교적인 문제로 감옥에 가두는 건 법으로 금지가 돼 있지만, 그러나 다른 북한이라든지 뭐 아랍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이 위험한 그러한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사랑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이 전심으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도구를 통해서 동기부여가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는데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세가 기적을 베풀 때도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요단강이 마르는 그러한 역사,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역사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월이 역임을 당치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심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저축하는 것과 같아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은행에다 저축을 해놓습니다. 그때 필요할 때 그 은행에 맡겨준 돈을 찾아서 쓰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갑작스럽게 기도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늘 기도하는 워밍업을 늘 하고 있어야 돼요. 마라톤 선수가 늘 시합 나가기 전에 매일 그 하드워크를 하잖아요. 권투 선수도 그렇게 하고 우리 영적 전쟁 속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새벽마다 마틴 루터처럼 매일 저녁마다 여러분 기도에 하드워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영적인 능력의 기도 영을, 기도의 영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갑작스럽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이러한 난관에 봉착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평상시에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운동선수가 또 우리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하루에 40분 그리고 일주일에 5번 이상씩 약간 땀을 흘릴 정도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단련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단련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왜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건강한 몸을 가져야 교회도 나올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열심히 직장에서 열심히 생활하면서 또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기도에 힘쓸 때 정말 어려운 환난의 시기 때에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놓았던 그 에너지가, 기도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 용기를 주고 필요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란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페테레스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루 동안 피아노를 연습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기술의 이상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틀을 연습하지 아니하면은 연주회 때 청중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일주일 이상 연습을 안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피아노뿐만이 아니라 기술을 습득하는 모든 그러한 직업에 있어서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저녁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러한 그 영적인 기도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기도가 쉬워지는 거예요. 앉으면 기도가 슬 나오는 것입니다. 늘 하던 기도의 습관대로 예수님은 매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산에 가서 이러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러한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습관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강력한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대로 예수께서 힘써 애쓰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했어. 자,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한 기도를 했으면은 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핏방울처럼 이게 나왔냐, 이게. 이게 저는 이제 의학도로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극도의 어떠한 그 공공에 처해 있으면은 간절함이 있으면은 활성산소가 수천 배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이 활성산소라는 것은 산소의 분자 하나가 이렇게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산소가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그 주위에 있는 그 산소의 전자들을 이렇게 쫙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연쇄 반응으로 그렇게 그 불안해지는 활성산소가 일어나게. 그래서 그 활성산소가 어떤 일을 하느냐. 혈관 벽을 그냥 면도를 자르듯이 잘라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내시경을 해보면은 이 스트레스성 위염의 특징이 점상출혈이에요. 점상출혈. 그래서 그 출혈이 막 이렇게 박혀있고 그냥 모세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가 벌겋게 보이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아,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군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제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이제 십자가에 달릴 그러한 그 순간이 다가올 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예수님도 인간이셨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나와 같이 좀 기도하지 않겠니? 이렇게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라. 나는 저쪽에 가서 기도하래. 그랬는데 자고 있다 이거. 얼마나 예수님이 참 섭섭하시겠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하고 세 번이나 오셔서 이제는 됐다. 세 번째 이제 일어나서 가자.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기도를 하셔서 승리의 멸관을 십자가에서 참 장엄하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운명하시는 그 인내와 그 승리의 역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천사가 도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움직이는 베드로를 그 감옥, 그 지하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소원을 믿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로 이것은 마치 말이야 뭐 뭔가를 생각하고 간절히 신념을 통해서 기도하면은 그 신념이 실질적으로 어떤 물체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신비적인 이러한 마인드 컨트롤적인 마술적인 그러한 기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한 기도는 거짓된 기도요. 사람을 해치는 기도요. 능력이 없는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올 수 없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본체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이 죄악에 대한 그러한 이 지구, 이 지구를 홍수로 그냥 쓸어버리는 그러한 공의로우신 하나님,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범죄가 많았습니까? 동성연애가 창궐했고
음란과 폭력과 살인과 모든 정력적인 이러한 것들이 온 지구상에 만연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쓸어버리셨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200년 동안을 말하고 또 전하고 이제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다.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했지만 사람들이 콧방귀 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진노하셨어.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쓸어버리셨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율법 시대가 지나갔으니 이러한 계명들은 다 예수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져서 우리는 지킬 필요도 없다. 이것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지 율법의 1.1획도 변함없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은 안 되는 건 당연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요 죄사함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처단하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경고를 할 때 이 계명과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결코 관용하지 않는 그 이유가 바로 범죄할 때 놀라운 우리의 삶 속에 그 대가가 지불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하라고 하는 말보다 세 배는 더 많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이 진리 되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말씀에 따라 절대 신뢰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독교 교회사를 통하여 얼마나 수많은 간증이 있습니까?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고아를 사랑함으로 전 일생을 고아를 위해 헌신했어요. 그는 5만 번 이상의 응답에 나타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폭우가 그냥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고아원에 400명이 있는 고아원에 먹을 것이 딱 떨어져 버렸어. 그러나 조지 물러는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고아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고아를 굶기게 만드시겠는가? 그래서 다 식탁에 400명을 다 앉으라 그러고 아무것도 없이 떨어졌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손을 잡고 기도하도록 했는데 그 기도가 땡 끝나자 갑자기 그 고아원 앞에 큰 마차가 여러 대가 탁 당도하는 거기에는 빵과 우유가 가득 실려 있어. 그왜 그런가 했더니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어떤 잔치를 위해서 이큰 공장의 직원들 야유회를 위해서 그걸 쓰려고 딱 준비를 해놨는데 갑자기 폭우가 그냥 쏟아지는 바람에 그것을 쓸 데가 없어. 그래서 번뜩 생각이 난, 이 조지 뮬러의 고아원에 이걸 갖다 주면 유용하게 쓰겠구나. 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조지 뮬러는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400명이 아무런 문제 없이 아침 식사를 풍성하게 하루 동안 일주일 동안 더 풍성한 식탁을 배불리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필요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가 절대 있어야 됨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하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가만히 있어서 그 필요가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뭐를 통해서?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게끔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기도하게 되면은 마음속에 부담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새벽 기도할 때, 또 아니면 저녁 기도할 때, 그 마음속에 어느 성도가 딱 떠올라. 그러면 그 성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구나, 부담이 있구나, 그 기도가 필요하구나. 어떤 경우에는 또 꿈속에도 나타나. 그 마음에 그냥 기도하는 마음이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중요한 그러한 순서가 있어요. 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기도,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 기도의 역사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원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혹시 내게 숨겨진 죄가 있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 막혀져 있는 담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물밀듯이 밀려오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 제목을 써놓는 건 있지만, 그러나 왠지 모르게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각나고, 또 이 기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감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떠한 성도를 위해서 갑자기 생각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다, 이건. 그러면 그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자주 있어요, 자주. 그 왜 그걸 보여주시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성도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감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실제로 기도가 필요한 가운데 있었을 때 놀랍게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늘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기도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면 이천을 쫓는 게 아니라 만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 세 사람이 기도하면 이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저의 그 친구인 스위스 라퍼 목사가 있어요. 한국에도 와서 제가 통역하고 좋은 친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국가 중에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나라는 유일하게 스위스밖에 없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모든 나라들이 수천만 명이 희생을 했어요.
그런데 스위스 사람들만큼은 그 독일 나치 독일 군대의 포위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총한방 쏘지 않았어. 왜 그랬느냐? 그때 나치 그 독일 군대가 이제는 물밀듯이 스위스를 포기하고 그 스위스를 향하여 진공에 들어가려고 완전히 독일 전차를 동원하고 장갑차를 동원해서 또한 공격을 준비하는데 그 스위스의 유명한 장군 앙리 기장 장군이 모든 국민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전쟁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게릴라전을 해다니까 모두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알프스 산으로 다 들어가서 모두가 유격대원이 게릴라 군대가 되어서 독일 군들을 괴롭히고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건의를 했는데 주일날 10시에 모든 국민들이 종을 칠때 합심하여 행동을 중지하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정말 종을 10시에 딱 치니까 모든 독일 스위스 국민들이 그냥 모든 것을 정지하고 무릎을 꿇고 딱 기도를.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 갑자기 큰 손이 나타나서 이 스위스를 탁 보호하신다는 그런 표적이 보였어. 그리고 나서 희한하게 독일 군들이 다 퇴각을 하고 말았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스위스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라인가. 저는 그렇게 아주 절감을 했어요. 왜냐? 이미 초대교회가 스위스에 있었더라고 보니까. 주후 300년 이상 이후에 이전에도 바로 스위스 그 이태리하고 접경된 로마와 접경된 그때 스위스에 이미 초대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직접 제가 그 교회를 들어가 보고 그 스위스 라퍼 친구 목사가 다 설명해 주는 걸 보고 제가 감동한 것이 있습니다. 이마만큼 기도라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것 이것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재앙이 물러가게 한 천인이 내 우편에서 만인이 내 좌편에서 넘어질지라도 내게 재앙이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바로 기도를 통하여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대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령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참으로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나중에 알고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할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믿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아닙니다. 나는 아직 크리스천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 우리의 도피처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어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재앙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사망의 권세 잡은 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온 애굽을 지나갈 때 어린 양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른 듯 이러한 집은 넘어갔다 이거예요. 우리의 유월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의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져 있을 때
재앙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이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줄이고 목이 마르며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이제는 예수 안에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보호하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